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구루에 감마사단 말하는 구루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챙기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미진 처소에 가서 가보자를 들고 몸을 고추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진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진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비구들이여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제자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꿰뚫어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꿰뚫어 알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꿰뚫어 알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꿰뚫어 알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꿰뚫어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꿰뚫어 안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고독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고 부릴 때도 별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울고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인과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어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빨, 살갗, 살, 힘줄뼈, 골수, 공파, 염통간, 근막, 지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이똥, 쓸개, 즉, 가래, 구름, 피땀, 굳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하래, 오줌 등이 있다고 비구들이여 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 가지 곡식 즉 밭표, 구리, 녹두, 원두, 참깨, 논벼 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 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풀고 반조하는 것걸 같다. 이것은 밭벼, 이것은 보리, 이것은 녹두, 이것은 완도, 이것은 참깨, 이것은 논벼다라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 살과 살, 힘줄, 벽을 수, 공파점도, 간 큰 막시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위똥 쓸개저 가래 고름 피땀 곶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화래 오줌 등이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겁을 든 다음 큰 길래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부풀고 곰푸르게 되고 흔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까마귀가 마구 쪼아 먹고 솔개가 마구 쪼아 먹고 독수리가 마구 쪼아 먹고 개가 마구 뜯어 먹고 자칼이 마구 뜯어 먹고 수없이 많은 것까지 벌레들이 덤벼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설과 비가 굳은 채 힘줄로 얽히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은 없이 피만 엉킨 채 힘줄로 얽히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남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팔뼈 또 저기에는 정강이 뼈 저기에는 넓적다리 뼈 저기에는 엉덩이 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뼈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수개골 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뼈가 조개 꽃질 색깔같이 하얗게 백골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풍상을 겪어 단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사가서 티끌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런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주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출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출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출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지존께서는 구루에 깜마사단마라는 구루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챙기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미진 처소에 가서 과보자를 들고 머물고 주세우고 전년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진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진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비구들이여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제자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꿰뚫어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꿰뚫어 알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회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꿰뚫어 알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꿰뚫어 알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꿰뚫어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꿰뚫어 안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거둠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고 부릴 때도 별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어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털, 이빨, 살갗, 살, 힘줄뼈, 골수, 공파, 염통간, 근막지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이똥, 슬개, 즉, 가래, 고름, 피땀, 굳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하래, 오줌 등이 있다고 비구들이여 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 가지 곡식 즉 밭벼구리 녹두원두 참깨 논벼 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 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불고 반조하는 것걸 같다. 이것은 밭벼, 이것은 보리, 이것은 녹두, 이것은 완도, 이것은 참깨, 이것은 논벼다라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털, 이 살가, 살힘줄, 벽골수, 공파점도 간 큰 막시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윗똥 쓸개져 가래 고른 빗땀 곧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화래 오줌 등이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곧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벽을 뜬 다음 큰 길내 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부풀고 곰푸르게 되고 흔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까마귀가 마구 쪼아 먹고 솔개가 마구 쪼아 먹고 독수리가 마구 쪼아 먹고 개가 마구 뜯어 먹고 자칼이 마구 뜯어 먹고 수없이 많은 것까지 벌레들이 옮겨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설과 비가 굳은 채 힘줄로 얽히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은 없이 피만 엉킨 채 힘줄로 얽히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남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팔뼈 또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넓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뼈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두개골 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뼈가 조개 꽂힐 색깔같이 하얗게 백골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풍상을 겪어 단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사가서 티끌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생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생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주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출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출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출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구루에 깜마사단마라는 구루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챙기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미진 처소에 가서 가보자를 들고 몸을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 짓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 짓는다. 비구들이여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제자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꿰뚫어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꿰뚫어 알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 짓는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회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꿰뚫어 알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꿰뚫어 알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꿰뚫어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꿰뚫어 안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거듭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인과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어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빨, 살갗, 살, 힘줄뼈, 골수, 공파, 염통간, 근막, 지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이똥, 쓸개, 즉, 가래, 구름, 피땀, 굿,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하래, 오줌 등이 있다고 비구들이여, 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 가지 곡식, 즉 밭벼, 구리, 녹두, 원두, 참깨, 논벼 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 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풀고 반조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밭벼, 이것은 보리, 이것은 녹두, 이것은 완도, 이것은 참깨, 이것은 논벼다라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 살과 살, 힘줄, 벽을 수, 공파점도, 간 큰 막시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위똥 쓸개저 가래 고름 빗땀 곧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화래 오줌 등이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곧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밥을 뜬 다음 큰 길내 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 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부풀고 곰푸르게 되고 흔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까마귀가 마구 쪼아 먹고 솔개가 마구 쪼아먹고 독수리가 마구 쪼아먹고 개가 마구 뜯어먹고 자칼이 마구 뜯어먹고 수없이 많은 것까지 벌레들이 옮겨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사시비구들이여 피고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설과 비가 굳은 채 힘줄로 얽히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은 없이 피만 엉킨 채 힘줄로 얽히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남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팔뼈 또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넓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뼈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수개골 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뼈가 조개 꼽질 색깔같이 하얗게 백골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풍상을 겪어 단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사가서 티끌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온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온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온다.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온다. 주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출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출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출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온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구루에 감마사단마라는 구루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챙기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미진 처소에 가서 과보자를 들고 머물고 주세우고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진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 짓고 진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 짓는다오. 비구들이여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제자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꿰뚫어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꿰뚫어 알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 짓는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회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꿰뚫어 알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꿰뚫어 알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꿰뚫어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꿰뚫어 안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거둠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바로의 볼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인화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어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빨, 살갗, 살, 힘줄뼈, 골수, 공파, 염통간, 근막지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이똥, 쓸개, 즉, 가래, 고름, 피땀, 굿,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화래, 오줌 등이 있다고 비구들이여, 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 가지 곡식 즉 밭벼구리 녹두원두 참깨 논벼 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 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풀고 반조하는 것걸 같다. 이것은 밭벼, 이것은 보리, 이것은 녹두, 이것은 완도, 이것은 참깨, 이것은 논벼다라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 살가, 살힘줄, 벽골수, 공파점도, 간 큰 막시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윗똥 쓸개저 가래 고름 빗땀 곧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길 침 콧물 관절 화래 오줌 등이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곧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벽을 뜬 다음 큰 길내 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부풀고 곰푸르게 되고 흔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까마귀가 마구 쪼아 먹고 솔개가 마구 쪼아먹고 독수리가 마구 쪼아먹고 개가 마구 뜯어먹고 자카리 마구 뜯어먹고 수없이 많은 것까지 벌레들이 옮겨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설과 비가 굳은 채 힘줄로 얽히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은 없이 피만 엉킨 채 힘줄로 얽히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남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팔뼈 또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넓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뼈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두개골 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뼈가 조개 꽂힐 색깔같이 하얗게 백골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풍상을 겪어 단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사가서 티끌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생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생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주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주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주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출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구루에 깜마사단마라는 구루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도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챙기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미진 처소에 가서 가보자를 들고 머물고 주세우고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진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실리라며 공부 짓고 진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실리라며 공부 짓는다. 비구들이여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제자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꿰뚫어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꿰뚫어 알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 짓는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회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꿰뚫어 알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꿰뚫어 알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꿰뚫어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꿰뚫어 안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거둠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바로의 보은
진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인과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어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공파, 염통간, 근막, 지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이똥, 쓸개, 즉, 가래, 구름, 피땀, 굿,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하래, 오줌 등이 있다고 비구들이여, 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 가지 곡식, 즉 밭표, 구리, 녹두, 원두, 참깨, 논벼 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 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풀고 반조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밭벼, 이것은 보리, 이것은 녹두, 이것은 완도, 이것은 참깨, 이것은 논벼다라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 살가, 살, 힘줄, 벽을 수, 공포점도, 간, 큰, 막, 시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윗똥, 쓸개저, 가래, 고름, 빗땀, 곧,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길. 침, 콧물, 관절, 화래, 오줌 등이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곧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벽을 뜬 다음 큰 길내 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 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부풀고 곰푸르게 되고 흔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까마귀가 마구 쪼아 먹고 돌개가 마구 쪼아먹고 독수리가 마구 쪼아먹고 개가 마구 뜯어먹고 자카리 마구 뜯어먹고 수없이 많은 것까지 벌레들이 옮겨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기고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설과 비가 굳은 채 힘줄로 얽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은 없이 피만 엉킨 채 힘줄로 얽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남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팔뼈 또 저기에는 정강이 뼈 저기에는 넓적다리 뼈 저기에는 엉덩이 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뼈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수개골 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와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뼈가 조개 꽃질 색깔같이 하얗게 백골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풍상을 겪어 단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사가서 티끌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온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온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온다.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온다. 주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출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출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출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온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구루에 깜마사단마라는 구루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챙기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미진 처소에 가서 과보자를 들고 머물고 주세우고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진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 짓고 진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 짓는다오. 비구들이여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제자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꿰뚫어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꿰뚫어 알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 짓는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회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꿰뚫어 알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꿰뚫어 알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꿰뚫어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꿰뚫어 안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거둠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바로의 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인화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어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빨, 살갗, 살, 힘줄뼈, 골수, 공파, 염통간, 근막, 지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이똥, 쓸개, 즉, 가래, 고름, 피땀, 굿,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활에, 오줌 등이 있다고 비구들이여, 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 가지 곡식 즉 밭벼구리 녹두 원두 참깨 논벼 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 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풀고 반조하는 것걸 같다. 이것은 밭벼, 이것은 보리, 이것은 녹두, 이것은 완도, 이것은 참깨, 이것은 논벼다라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 살과 살힘줄, 벽골수, 공파점도, 간 큰 막시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위똥 쓸개져 가래 고름 빗땀 곧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화래 오줌 등이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곧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벽을 뜬 다음 큰 길내 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부풀고 곰푸르게 되고 흔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까마귀가 마구 쪼아 먹고 솔개가 마구 쪼아먹고 독수리가 마구 쪼아먹고 개가 마구 뜯어먹고 자카리 마구 뜯어먹고 수없이 많은 것까지 벌레들이 옮겨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설과 비가 굳은 채 힘줄로 얽히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은 없이 피만 엉킨 채 힘줄로 얽히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남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팔뼈 또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넓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뼈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수개골 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뼈가 조개 꽃질 색깔같이 하얗게 백골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풍상을 겪어 단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사가서 티끌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생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생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주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주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주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출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구루에 깜마사단마라는 구루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챙기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미진 처소에 가서 가보자를 들고 머물고 주세우고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 짓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 짓는다. 비구들이여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제자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꿰뚫어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꿰뚫어 알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 짓는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꿰뚫어 알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꿰뚫어 알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꿰뚫어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꿰뚫어 안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거둠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바로의 볼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인화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어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공파, 염통간, 근막, 지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이똥, 쓸개, 즉, 가래, 구름, 피땀, 굿,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하래, 오줌 등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 가지 곡식, 즉 밭벼구리, 녹두, 원두, 참깨, 논벼 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 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풀고 반조하는 것걸 같다. 이것은 밭벼, 이것은 보리, 이것은 녹두, 이것은 완도, 이것은 참깨, 이것은 논벼다라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 살가, 살, 힘줄, 벼, 골수, 공파, 점도, 간, 근, 막, 시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윗똥, 쓸개저, 가래, 고름, 빗땀, 곧,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길. 침, 콧물, 관절, 화래, 오줌 등이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곧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벽을 뜬 다음 큰 길내 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 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부풀고 곰푸르게 되고 흔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까마귀가 마구 쪼아 먹고 솔개가 마구 쪼아먹고 독수리가 마구 쪼아먹고 개가 마구 뜯어먹고 자칼이 마구 뜯어먹고 수없이 많은 것까지 벌레들이 옮겨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설과 비가 굳은 채 힘줄로 얽히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은 없이 피만 엉킨 채 힘줄로 얽히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남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팔뼈 또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넓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뼈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수개골 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뼈가 조개 꽂힐 색깔같이 하얗게 백골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풍상을 겪어 단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사가서 티끌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주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출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출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출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